친구들에게 무리하게 굴지 말아라. 그럼 not be rude가 아니라 뭘로 바꿔줘야 돼요? Don't be rude로 바꿔줘야 되고요. 자, 누가 여기를 너에게 데려줬니? 라고 하면은 의문사 먼저 나오고 who? 과거시제 took이지, 그치? 누가면 무조건 뒤에 일반동사 나온다. 그래서 who took you here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Who took you here? 자, 3번입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몇 명이 있습니까? 자, how many children 먼저 나와줘야겠지, 그치? How many children 쓰고 does he have? 그렇지, he have로 바꿔줘야겠죠? 이 햄버거 정말 크다. What? 자, big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what이 아니라 뭘로 바꿔줘야 돼? How big으로 바꿔주고요. 뒤에 나온 this 햄버거가 주어, is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 써주면 돼요. How big this hamburger is. 이렇게 써주면 되고. 마지막, 너는 왜 배우가 되고 싶니? How가 아니라 뭘로 바꿔줘야 돼? Why do you want to be an actor?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